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이펙터를 다뤄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펙터를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앞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 다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위치까지 바꾸면서 진행을 하느냐. 이전 시간에 저희가 만나봤던 VV코의 또 다른 페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989 부스트 모빌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시면 뭐랄까요? 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할 것이고 환장하는 거죠.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야 이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만한 그런 이펙터입니다. 이 이펙터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배트모빌을 개조를 해서 제작한 부스트모빌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1989 배트모빌을 기반으로 제작된 1989 부스트모빌 페달입니다. 박쥐를 본뜬 전신 슈트와 망토 그리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슈퍼히어로 배트맨은 1989년 팀버튼 감독을 통해 영화가 되었습니다. DC 코믹스에서 만화 원작 사상 최고 수익을 올린 이 영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마블 무비도 성공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헐리우드와 제작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으며 오늘날 많은 히어로 영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89년 제작된 배트맨 시리즈에 등장한 배트모빌은 배트맨 시리즈에 나왔던 많은 배트모빌 중 가장 사랑받는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다 토이스의 공식 라이센스 제품에 VV코 페달스가 직접 개발한 회로와 핸드메이드 기술을 접목하여 1989 부스트 모빌 페달로 재탄생하였으며 톤이 변화 없이 부스팅이 필요할 때 깔끔하고 강력한 부스팅을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부스트 노브, 노브를 돌려 부스트 양을 조절을 합니다. 이 페달을 위해 제작한 전용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 장난감을 개조하여 제작한 페달이기 때문에 이 배트모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뒷커버가 이렇게 열린다든지 여기가 그렇죠? 열린다든지, 열린다든지 이런 느낌이 여기 미사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작은 사이즈의 배트맨 피규어가 동봉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뭐 실제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전시를 해놔도 된다. 근데 실제로 전시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자다 토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을 봤더니 이 제품 자체도 싼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8-9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물론 어느 정도 일정량을 대량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개조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제작을 했겠지만 이 케이스 가격 자체가 다른 그렇습니다. 이펙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요. 네. 온오프 페달, 보닛에 온오프 페달이 있는데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그렇습니다. 켜지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뚜껑을 한번 닫고 잘 안 닫혀요 이게 또 닫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사운드에 크게 솔직히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간에 저희가 VV코 페달의 듀루리안을 다뤄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사운드에 저희가 괜찮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다라고 평가를 내렸었는데 이 제품은 엄밀히 얘기해서 사운드에 100%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문화도 녹아있고 뭐 재미적인 요소들도 녹아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려주시고요. 부스트 페달이기 때문에 누른 상태에서 부스트 노브를 돌려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입니다. 네, 일단은 제일 최소로 설정한 상태에서 나쁘지 않아요. 고르게 올라가네요. 나쁘지 않고 약간의 착색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착색감이 있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가 많이 부스트 해도 돼요. 그러니까 트래블 부스터를 약간 베이스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스트 노브를 조금씩 돌려볼 텐데 이 사운드가 볼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저희가 끝까지 못 올릴 수도 있어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12시까지 왔습니다. 네. 네.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슬슬 이 건우 씨가 당황스러워하는 느낌이 있어서 볼륨은 이 이상은 못 높일 것 같고 드라이브 페달에다가 한번 네.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시계즈 자 노브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약 11시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어이없는 테스트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 올려보고 사운드에 변화가 있는지 전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요런 요소 네. 지난 시간에도 좀 속된 말로 양키 센스를 네. 얘기를 했었어요. 쓰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 물론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이 마블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그렇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뭐랄까 전통이자 문화거든요. 맞아요. 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 양분된 마블과 DC 코믹스가 있는데 그 DC 코믹스의 많은 캐릭터 중에 슈퍼맨과 원더우먼 그리고 배트맨 이렇게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배트맨이 압도적인 그렇죠. 인기를 가장 사랑받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1989년도에 극장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배트맨 영화를 봤어요.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영화를 봤는데 근데 잭 니콜슨이 조커로 분해서 연기를 했는데 지금 히스 레저와 비교가 되는 조커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실제로 이 배트맨 시리즈가 영화화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제가 어저께 이 부스트 모비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운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VV코 페달스에 들어가서 이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한 게 아니라 배트맨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제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촬영 중인 더 배트맨도 개봉 예정에 있고요. 이 배트맨이란 컨텐츠는 정말 매력적인 컨텐츠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맞이 않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3부작. 아, 최고죠. 제 인생 최고의 영화죠. 굉장히 이 히어로 영화의 이 뭐랄까 인식을 바꿔놨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3부작도 그렇고 이 팀 버튼이 두 편을 연출했어요. 이 마이클 키튼 주연의 배트맨을 연출을 했는데 1편에선 조커, 2편에선 캐드먼과 펭귄 이렇게 나오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커가 이제 뇌리에 남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캐드먼과 펭귄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렇습니다. 그 미셸 파이퍼가 캐드먼을 연기를 했는데 이 라이너의 컬처 쇼크라고 영화를 리뷰하는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앤 해서웨이가 연기를 했던 캐드워먼보다 미셸 파이퍼의 캐드워먼이 훨씬 치명적이다. 최고였죠. 평가를 했을 정도로 당시에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펭귄맨이 그 지금 어렸을 때는 무서웠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외롭게 자랐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그 서사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무서웠던 거는 그 친구가 날생선을 막 이렇게 먹는 장면이 그쵸. 나왔는데 그게 되게 좀 괴랄했었고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마치 어린 왕자를 이제 나이대별로 있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펭귄이나 악당이라기보다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서사를 입힐 수 있는 히어로 컨텐츠들이 몇 개가 안 돼요. 이 배트맨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세계관 자체가 어둡고 배트맨도 아픔을 가지고 있고 뭐 조커도 마찬가지고 빌런들까지도 각자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랄까 공감을 넘어선 뭔가 이 감동을 선사하는 컨텐츠인데 이 오늘 이펙터 리뷰인지 아니면은 이 배트맨 리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사실 뭐 둘 다 관련이 있죠. 왜냐면 뭐 이 이펙터의 특징이니까. 이 VV코 페달스가 약간 이 뭐랄까 우리가 식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오덕후, 일본식 오타쿠, 그리고 뭐 미국 쪽으로 가자면 널드라든지 이런 뭐 아무튼 매니악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소 이 뭐랄까 활용도라든지 실제로 무대에서 사용을 했을 때 뭐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를 평가를 하자면 최하의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밟았을 때 케이스가 부서질 거야. 아마 오래 쓰다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아까 형님도 방금 약간 음악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보지 말자고 했던 게 이게 사실 얘가 냄쇼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사실 정확하게는 미국의 코미콘에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그 코미콘에 와서 이제 그 이제 뭐 DC 코믹스라든가 뭐 그 마블 코믹스라든가 이런 걸 사랑하는 정말 매니아들이 왔을 때 그 중에 음악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더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사실 저도 덕이라고 네네네. 하는 덕후인데 덕들한테는 이거는 정말 되게 좋은 제품인 거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DC 덕은 아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버즈비 시청자분들 중 어쨌든 음악 덕이고 맞습니다. 기타 덕이고 이펙터 덕들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또 다른 걸로 나는 또 DC 덕인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매력이 있는 제품임은 분명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스테이지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운드로만 두고 평가를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기준점 이상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양산형 그리고 이 쏟아지는 저가형 이펙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사운드만 가지고 접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도 많고 그리고 뭐 이펙터로만 보기엔 내구성이라는 맞습니다.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다양한 요소들을 녹였을 때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리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음악 생활에 일종의 에센스 같은 재미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악기와 펜시 상품을 재미있게 결합한 제품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 뭐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드로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피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배경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장난감 상자예요. 그냥 장난감 상자를 손으로 까서 이펙터를 개조를 하고 다시 그 박스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이 됐을 때 박스가 훼손되어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위해서 박스를 다시 개발한 게 아니라 장난감 박스가 갑니다. 장난감 박스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피규어도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미들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제품이었다. 영화 피규어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음악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야 니들 뭐하고 있냐 하실 수도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모로 재미를 준 제품임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은총씨 먼저 1989 부스트 모빌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용 선물 선물용 선물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혹시 음악 하시는 친구분들이나 아니 음악이 아니어도 서로 이제 같은 장르를 공유하고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 중에 DC 캐릭터를 좋아하는 친구분들 계십니까? 선물해드리면 뭐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를 위한 헌정? 이 뭐랄까요?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뮤지션을 가지를 쳐버리면 확 줄어들겠죠. 숫자가 거기서 이제 기타리스트 확 줄어들겠죠. 거기서 이제 DC팬 확 줄어듭니다.
그 소수를 위해서 헌정을 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근데 정말 나는 뮤지션인데 기타리스트인데다가 배트맨 빠다 라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그렇습니다. 아이템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게 참 점수를 주는 게 미묘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사실. 근데 뭐 저희는 뭐 이펙터 타임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스토리를 빼고 그냥 저기 리뷰는 사운드로만 하겠습니다. 사운드로만. 하나, 둘, 셋. 7.5, 8.0. 사운드로만 평가를 했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 자꾸 이렇게 저희가 무슨 호객행위 하듯이 말씀을 드리는데 재미있어요. 맞아요. 재미있어요. 만날 때마다 VV코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기어타임즈에선가 아마 그 옵티머스 프라임도 한번 다뤘을 거예요. 아 진짜요? 옵티머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옵티머스 프라임이 있었고 이전 시간에 저희가 듀로리안을 다뤘고 저희가 배트모빌 부스트모빌까지 다뤘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배트모빌이 한 대 더 출동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